자, 선주조 7과 동화윤 시작하겠습니다. 7과 제목은 Technology in Our Lives죠. 우리 삶 속에 있는 기술. 오케이. 그래서 방법, 의사소통은 방법이나 절차인데요. Do you know how to 동사 원형이겠죠, 뭐. How to do를 알고 있니? 이게 방법, 절차 묻는 거네요. Do you know how to return these books? How to, 예, return these books. 이 책을 반납하다가 있으니까. How to return these books. 이책 반납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을 물었을 때 보통 이제 방법이나 어떤 절차를 대답해 주는 거 명령문이 대부분이죠. Sure, 물론 알고 있다. Sure, I know. First. 명령문. Insert the card. 카드를 삽입하고, then. 그런 다음, put the books in this box. 이 상자 안에 넣어라.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Do you know how to do? Do you know how to? 동사원형.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문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오케이. 그래서 감사 표현하기, 뭐, 옛날 뭐, 1, 2학년 때 땡큐의 새로운 버전이죠. Thank you for your help. 뭐, 당신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요 표현을 appreciate라는 동사를 써서, appreciate는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런 전치사가 와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appreciate 뒤에 목적어 바로 넣어서 뭐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뭐 your present, present 뭐 이런 식으로 뭐 선물 감사해요, 뭐 your offer 뭐 당신의 제안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겠죠. I really appreciate your offer, 당신의 제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appreciate 뒤에 명사를 패턴 용어 I really appreciate 어떤 것. 그 다음에 do you know how to 동사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문법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이미 엄마야 무지하게 많이 배웠죠. 그래서 using various methods, experts analyze big data. 그래서 뭐 일단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다라는 뜻이네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다에서 다짜 떼버리는 거죠. 다짜 떼버리고 뭐가 어울릴지는 전체 글을 파악하면 되고 있고, experts analyze 전문가들이 분석한다 빅데이터를. 그러면은 뭐 여기에 뭐가 좋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좋을까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빅데이터를 아니죠. 때문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게뭐 먼저 잠깐 뭐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부사절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건데, 부사절의 종류에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유의 부사절이 있죠. 보통 대표적인 접속사가 because죠. because as since. 오케이. 그다음에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 있죠.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은 뭐 접속사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뭐뭐 할때 when, 뭐뭐 하는 동안 while, 뭐뭐 하기 전에 before, 그다음에 뭐뭐 한 다음에 after, 그다음에 뭐 뭐뭐 할 때까지 until 이런 것들, 뭐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의 부사절. 이것 말고도 많죠. 근데 그러면 뭐 때일까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때 전문가들은 뭐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부사절은 또 뭐가 있냐? where에 대한 대답은 보통 부사절로 잘안 쓰고요. 그 다음에 how 방법의 부사절도 잘 없고요. 이제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나 how에 대한 대답은 보통 절보다는 구로 표현합니다. 뭐 in 구미라든지 뭐 by using 뭐 various methods 이렇게 한다든지 구로 보통 표현을. 그러니까 얘들은 뭐 장소라든지 방법 같은 것들은 절보다는 구로 보통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조건의 부사절이 있고요. 뭐 대표 만약라면이죠. 만약라면 if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도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것도 다 필기해놔야 돼요, 이 페이지에. 필기해놓은 거다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요 뜻일 때 조건의 부사절이고, 뭐, if 이외에 만약 아니라면 이란 뜻의 unless도 조건의 부사절이고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once라는 단어가, once가 한 번이란 뜻 말고, 한 번이란 뜻 말고,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의 접속사가 되는데, 이때 조건의 부사절이 편입됩니다.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이죠. 대표적인 게 도죠. 또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이게 어떤 앞뒤 문장이 없으니까 이런 분사구문을 해석하기가 이게 뭐의 부사절을 분사구문을 만들었는지 좀 추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건 앞에 글의 내용과 다음 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게 뭐 이유의 부사절인지 시간의 부사절인지 조건의 부사절인지 양보의 부사절인지 이런 걸 추측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분사구문 문법적으로 많이 다뤄봤으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접속사 as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번호 몇 개입니까? 번호 1, 2, 3이죠. 그래서 as가 시간의 부사절 대신에 시간의 부사절을 이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때는 as가 when이나 while이 된다 했었죠. when이나 또는 while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유의 부사절을 끌고 다니기도 하고 reason, 그러니까 time의 as, reason의 as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because 대신 because나 since 대신에 as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의 뜻, 뭐뭐대로. 그래서 방법에 영어로 한 manner 아시죠? 방법에 as가 있다. 뭐뭐처럼 뭐 이런 뜻. 그래서 한 문장만 딱 나왔네. As information and technology tech,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the amount of data we have is getting much greater than before. 그래서 여기에 as는 뭐뭐함에 따라 이 뜻이네요. 뭐뭐함에 따라. 오케이. 그래서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양, 뭐의 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점점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전보다. 그래서 접속사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as가 뭐로 쓰였느냐, 세 가지 as 중에 뭐냐에 대해서 7과에서 주요 문법으로 다루겠답니다. 자, 먼저 어휘 파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amount. 총계, 총액이란 뜻인데요. amount, 보통 이제 amount 그냥 쓰는 것보다는 뭐, D, 이런 식으로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D, amount of, 불가산 명사라고 할게요. 불가산 명사. 대표가 money나 시간이란 뜻일 때 time이죠. 그래서 the amount of 뒤에는 불가산 명사가 와야 되고 the amount of money 돈의 양이죠 돈의 양 the amount of time 시간의 양뭐 the amount of water 물의 양 됐습니까? 그래서 the amount of 뒤에는 불가산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어휘랑 문법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성격이 many 같다 much 같다라고 물어보면 성격이 much 같은 녀석입니다. much 같은 녀석. Much money, much time 하듯이 the amount of money 돈의 양. 그다음에 analyze 뭐야? analyze 분석하다죠, 분석하다. analyze 분석하다. 예, 그래서 얘는 파생어 알아두세요, 파생어. 일단 명사 analysis가 있죠. analysis. 예, 그다음에 뭐 형용사형은 아, 밑에가 너무 터치가 심하게 되네. 잠깐만요. 위치를 옮겨야 되겠어. 그 형용사형은 analytic이겠죠? analytic. 이렇게 분석적인 분석하다. analyze. 그래서 명사 올자리인지 analysis가 와야 될 자리인지, analytic이 올 자리인지, 아니면 동사 analyze가 올 자리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화 파트에서 중요한 appreciate가 나왔습니다. appreciate. 자, appreciate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일단 감사하다란 뜻도 있고 감상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뭐 감상하다란 뜻일 때는 뭐 진가를 알아보다, 진가를 알아보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는 거하고 감상하고 진가를 알아보는 건 전혀 관계없는 뜻이니까 appreciate가 뭐 고마워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감상한다, 진가를 알아본다 이런 뜻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 나오네. as 뭐뭐함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뭐뭐한 대로, 뭐뭐 때문에. 이거는 뭐 because 대신 쓰인 is죠. because나 since 대신에 as가 사용됐을 때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 뭐뭐함에 따라, 이거는 이제 while 같은 거 이런 거 대신에 쓰인 시간의 as. 그 다음에 뭐뭐대로, 이거는 세 번째 뜻, 자기 자신의 뜻, as I said. 뭐 요거 이제 as가 요런 뜻으로 쓰였을 때 선생님이 맨날 예로 드는 게뭐 do it as I said. 요거 많이 예로 들죠. 그거 해라, 내가 말한 대로, 요런 거 방법으로서의 as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void 나오고요. avoid는 목적으로서 뭐만 좋아한다? avoid doing이었습니다. enjoy 쪽이었죠. avoid doing. 동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 동명사만은 avoid doing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communication, 명사, 의사소통, 연락이고요. 뭐 동사형은 communicate겠죠. communicate 동사형이고요. communicate, communication. 그다음에 complex, 복잡한이란 뜻이고 같은 말은 complicated, complicated가 있고 반대말은 simple, 뭐 easy 이런 게 있습니다. complex, complicated, 복잡한, simple, easy, 단순한, 쉬운. 그다음에 crime, 범죄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없고요.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를 얘기하고요. develop, 성장하다, 발달하다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발달시키다도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무슨 설명한 겁니까? 자동사도 되고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달하는 것도 develop이고 뭔가를 발달시키는 것도 develop이다. 그러니까 change 같다 이 말입니다. change. 얘는 바뀌다도 되고 바꾸다도 되는 이런 성격의 자동사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develop이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endless, 끝없는, 무한한 이란 뜻이고요. 뭐 같은 말은 limitless 하면 되겠네요. limitless. 무한한. 그다음에 뭐 한정된, 반대말은 한정된 하고 싶으면 리미티드 하면 한정된이겠죠. endless, limitless, 무한한, 끝없는이고요. limited, 제한된. 그다음에 expert, 전문가고요. 뭐 같은 말은 specialist 같은 게 있겠죠. specialist. 그다음에 flu, 독감이죠. 독감. 요새 뭐 독감 때문에 난리죠. flu. 그다음에 forecast, 예측하다, 예보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느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의 단어 predict도 있겠습니다. predict, forecast. 뭐 for 하면 이게 앞, 뭐 pre 해도 마찬가지, 뭐 forward 쪽의 뜻이죠. 앞으로 이런 뜻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prefix라는데 prefix 중에 pre나 for가 붙어 있으면 미리, 앞서서 이런 뜻입니다. forecast, predict 비슷한 말이고요. 뭐 forecast 같은 경우에는 명사도 됩니다. 이 친구는 명사. forecast가 예측, 예상 이런 뜻이고, predict 같은 건 명사형이 따로 있고요. 얘 명사형은, 얘는 동사고 명사형은 prediction, prediction 하면 명사형. 자, 그 다음에 설명 좀 해야 될게 있네요. further가 나왔네요. further는 뭐로부터 나왔냐면 far로부터 나왔어요. far. far가 상관없는 두 가지 뜻, 먼이란 뜻도 있고 심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의 뜻이고요. 이거는 정도의 뜻입니다. 정도. 그러니까 정도가 심한이란 뜻도 있고요. 뭐꼭 심한이라기보다는 좀더뭐뭐 깊숙한,
뭐좀더 심도 있는, 뭐 심도 있는 할까요? 심도 있는. 이런 형용사도 되고, 거리가 먼이란 뜻도 있고, 정도가 심도가 더 있는 이란 뜻도 있는데, 근데 이 뜻일 때 비교급은 father가 됩니다. father. 이 말은 it, 얘는 더 먼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father. 근데 이 뜻일 때, 이 뜻일 때의 비교급은 further입니다. 여기는 a고 여기는 usual further. 그래서 더 심도 있는, 더, 그래서 뭐더 이상의 추가의, 뭐 further informati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추가적인 정보 이렇게 하면 further만 읽히지 말고 further information 이렇게 읽히면 좀더 기억에 잘 남겠죠. 추가적인 정보. Do you have any further information? 뭐더 추가적인 어떤 정보 가지고 있어? Do you have any further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huge, 거대한, 뭐 막대한, 뭐 같은 말이 되게 많습니다. 뭐 massive 이런 것도 있고요. massive라든지 그 다음에 뭐 enormous 이런 것들이 같은 말이고, 뭐 반대말은 tiny 이런 게 있죠. tiny, massive, enormous. huge, 거대한이고요. tiny, 조그만. 뭐, little, 뭐 이런 것도 반대말이 될수 있겠고요. little money 할때 little 말고요. little boy 할때 little. 그 다음에 identify. 알아보다, 식별하다. 그 다음에 명사형은 identification이 있습니다. Identification. 뭐 신원 확인, 뭐 이런 뜻이죠. Identify, iden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뭐, ID 하는 게, 요걸 얘기하는 거죠. ID. 누군지. 이게 나야. 인터넷에서 이게 나야. 나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고 식별할 수 있는, 나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ID죠. ID. 인터넷 ID 할때그 ID. Identify. 그 다음에 improve. 개선하다, 향상하다. 많이는 아니지만 몇번 만나봤어, improve. 그 다음에 include, 포함하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include. 반대말은 제외하다, exclude가 있고요. exclude, 제외하다. include, exclude. 뭐 include 같은 말은 contain 같은 게 있겠죠. contain, 뭐 have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exclude 제외하다. 그다음에 industry 산업 공업이고요. 형용사형 많이 나옵니다. 형용사형은 산업적인 하고 싶을 땐 industrial 하면 되겠죠. 형용사 industry. 계속해서 influence 동사로 쓰이면 영향을 미치다고요. 그다음에 뭐 얘는 명사도 됩니다. 영향력,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란 뜻일 때이 뜻일 때 같은 말은 affect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향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effec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펙트하고 이펙트 요게 이제 비슷하게 생겨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데, 어펙트는 동사고요, 이펙트는 명사라는 거. 인플루언스는 영향을 미치다, 영향이란 뜻이 모두 갖고 있다. 인서트, 삽입하다. 뭐 인서트 코인, 동전 넣으세요 이 말이죠. 인서트 코인즈. 그래서 뭐 put in의 뜻입니다. put in. put in 이어 동사니까 뭐 여기 대명사 목적어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put it in, put them in, insert, put in coins, 뭐 insert coins. 그다음에 mainly 주로란 뜻이고요. 부사입니다. 부사. main menu 하면 주된 메뉴 형용사고요. 형용사인 main에다가 ly 붙였으니까 부사 mainly 주로. 그 다음에 meaningful, 의미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important의 뜻이 있습니다. meaningful, important. meaningful하고 important하고 같은 말이고요. 뭐 반대말은 meaningful 이렇게 생겼으니까 의미 없는, 무가치한 이렇게 하고 싶으면 meaningful이라고
less 하면 무의미한 이런 뜻이 되겠죠. meaningless, meaningful. 그다음에 method 방법이고요. 뭐 같은 말은 way가 있죠. way 방법, method. 뭐 메소드 연기다, 뭐 방법론적 연기다, 뭐 이런 뜻이고요. national 국가적인, 전국적인, 뭐 national college, national university 하면 국립대학교, 뭐 national museum, 국립박물관 이런 거고요. 뭐 명사형은 nation이고요. 조심해야 될게 얘는 발음이 A 발음이고요. 얘는 에 발음입니다. 내셔널이고요. 얘는 네이션이라는 거. 이걸 뭐 정식 발음 기호라면 여기에 A 발음은 O 발음이고 여기에 A 발음은 A 발음이라는 거. 그다음에 퍼포먼스, 경기력이란 뜻도 있고 뭐 어떤 뭐 수행, 성과 이런 뜻도 있는데요. 뭐 동사형 수행하다라는 거, 퍼폼이죠, 퍼폼. 연기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perform, performance. 스펠링 여기에 E가 아닙니다. A입니다. 스펠링도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performance라고 외웠어요. 스펠링은 뭐 각자의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 predict 뭐 아까 forecast 할때 얘기했습니다. 예측하다 뭐 명사형 아까 얘기했듯이 prediction이고요. prediction. 그 다음에 뭐 prevention 예방 나왔네요. prevention 그러면 동사형은 예방하다 prevent겠죠. prevent 예방하다. 그다음에 purchase 구매 뭐 purchase는 동사의 뜻도 있습니다. 동사로서 구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구매 구매하다 purchase 뭐 buy의 뜻이죠. 그리고 buy랑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purchase. 그러면 recommend 얘는 입니다. recommend 추천하다, 권하다. 뭐, what do you recommend? 무엇을 추천하시겠어요? recommend. 뭐 우리가 페이스북 업뭐앱 같은 거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앱 같은 게 가끔씩 한글이 안 되고 뭐 어떤 설정상의 이유로 영어 버전으로 바뀌면 뭐 이게 뭐 이렇게 엄지손가락 위로 올리는 거에 뭐 like라든지 recommend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한글로 좋아요 한글 버전일 때 좋아요였던 게 영어 버전일 때 recommend 뭐 이렇게 바뀌죠. 그다음에 rent 빌리다라는 뜻이고요. 뭐 같은 말은 borrow가 있겠죠. borrow. 자, lend는 조심해야 되죠. lend는 빌려주다죠. 빌려주다. 사형식 동사고요. lend a b 이렇게 쓸수 있죠. a에게 b를 빌려준다. 랜드의 3번 변신 랜드 렌트 렌트였고요. 랜드 렌트 렌트. 그다음에 렌트는 빌리다라는 거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렌트는 바로우하고 같은 뜻이 랜드하고는 반대 뜻입니다. 그다음에 스프레드 확산 전파고요. 동사로도 쓰이죠. 확산 전파라는 뜻도 있고 확산하다. 확산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확산시키다.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가 모두 되는 녀석. 확산시키다도 되고, 확산하다도 되고요. 확산 같은. spread. 3단 변신. spread, spread, spread. 그다음에 symptom. 발음이 symptom이 아니고요. symptom.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고요. 증상.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the symptom. the symptom. 이거 P 어디 갔어? Symptoms of 뭐 COVID-19 하면 코로나 19의 증상들 이란 뜻이겠죠? The symptoms of COVID-19. The symptoms of COVID-19. Trace 자취, 발자국, 흔적 뭐 동사로도 쓰입니다. 추적하다. Trace 흔적을 따라가다. Trace. 그다음에 Traffic. 교통량, unlock, 잠금을 풀다. 뭐 반대말은 당연히 lock이겠죠. 잠그다. lock, unlock. 그다음에 upload, 뭔가 업로드하는 거. various, 다양한이고요. 뭐 비슷한 말은 different가 있죠. 뭐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만, different도 다양한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다른이란 뜻도 있지만 다양한. 근데 다양한이란 뜻으로는 various가 좀더 많이 쓰이고요. various 명사형. Variety, variety.
그 다음에 동사형은 very고요. very의 뜻은 구별하다. 구별하다 말고 다양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양하다. Various, variety, vary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wisely, 현명하게, 지혜롭게, 뭐 형용사형 뻔합니다. 형용사형 wise죠, wise. 이런 단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거로 넘어갑니다. 자, be likely to 동사 원형, be likely to do. 그래서 뭐비 내릴 것 같다 이런 거 하면 되겠네. 비 내릴 것 같다 하면 it is likely to rain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it is likely to rain 뭐 같은 말 요거하고 같은 표현이 it may rain 있겠죠. 그래서 뭐뭐 할것 같다라고 뭐할때 쓴다. 추측할 때 쓰는 수거입니다. be likely to do. 그 다음에, 이거는 따로 좀 설명해야 되겠네요. 좀 이따 따로 설명하고요. 중요하니까. 네, by doing. 많이 얘기했습니다.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you can do it. 뭐,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by 뭐 할까요? by 뭐, reading much. reading English books much. 뭐뭐 함으로써.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넌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어. By reading many English books, 많은 영어책을 읽음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수단, 방법의 표현이고요. 뭐 어떤 동작을 함으로써니까 동명사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거, 뭐뭐 함으로써 뭐할수 있다. 그 다음에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거죠. It gets cold. It is getting cold.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 중이다. 비동사 오면 이런 느낌인데 get 오면 일단 변하는데 거기에다가 뭐 get 뒤에 그냥 형용사 오면 이런 느낌이고 비교급 오면 이런 느낌이다. 네, focus on 뭐뭐에 초점을 맞추다 집중하다란 뜻이고요. 뭐 같은 말은 pay attention 뭐였습니까? to였죠. 전치사 to 부정사 to 아니고 focus on pay attention to. 네, for sure. 확실히, 분명히, 같은 말은 surely가 있죠. surely. surely, for sure.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 do. 둘다 되죠. help a do, help a to do.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help a do, help a to do. 준사역. 그 다음에 hotspot. 뭐 핫스팟 요새 많이 들어봤을 건데 뭐뭐 뭐 크라임 핫스팟 이러면 뭐 범죄 다발 지역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just as you 딱 너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just as you 여기 as가 세 번째 뜻인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 뜻이죠. just as you did 뭐 여기다 동사를 넣을 수도 있고요. 네가 했던 거랑 똑같이 Just as I did.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이. 그냥 요렇게만 쓸 수도 있고, 뒤에 어떤 동사를 쓸 수도 있는데요. 그 대동사나 비동사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ke a decision. 결정하다고요? 같은 말은 decide가 있겠죠. 여기다가 뭐, 중요한 결정을 하다. make a meaningful decision. 뭐 무의미한 결정하다. Make a meaningless decision. And more and more. More and more. 뭐 이런 느낌이네요. More and more. 점점 더. Play a role. 역할을 하다인데 여기다가 뭐 important 같은 거 많이 넣습니다. Play an important role 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다. Play a meaningful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 Thanks to you 이렇게 읽히면 되겠네요. 네 덕분에 Thanks to you 여기 S 붙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The amount of money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뒤에 셀수 없는 명사 온다라는 거. The amount of books 이런 건안 돼요. Books 이런 건 그럼 어떻게 해요? 비교 비교해서 더
number of books 이렇게 쓰죠. 책의 개수는 the number of books고요. 그러니까 얘 the number of가 뭐그 many 같은 그런 문법적 규칙을 따른다 이겁니다. 뜻은 뭐 이거까지 갈까요? number of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number of는 뜻이 정확하게 뭐랑 똑같다? many하고 똑같다 했었고요. 얘는 문법적으로 many 같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리고 이게 주어로 사용되면 뒤에 뭐가 붙는다? 단수 동사 붙는다. 뭐뭐의 개수기 때문에 이거 단수 취급. A number of 복수 명사는 복수 동사 붙는다 했죠. 많은 책들이니까 they are고요. The number of books은 it is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뭐의 개수는 the number of고요. 그 다음에 뭐뭐의 양은 the amount of라는 거. 뒤에 money나 이런 것이 온다. 셀수 없는 뭐 the amount of water 이런 식으로 물의 양, 돈의 양. 그 다음에 this kind of book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종류의 책들 그런 것들이 수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어 파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 나오네요. Complex, complicated. 반대말은 simple, easy. 아까 다룬 적 있고요. 그 다음에 forecast, predict 비슷하죠. 아까 얘기했네요. forecast는 얘는 명사도 된다고 했고요. 얘의 명사형은 prediction이라고도 말했습니다. prediction. 그다음에 mainly, mostly 같은 말이네요. 아까 mainly 할때 같은 말 조금 선생님 생각 안 하는데 mostly가 있습니다. mainly, mostly. 그다음에 expert, specialist 아까 얘기한 적 있고, 그다음에 influence, affect 얘기했죠. influence가 영향을 주다라는 동사일 때 affect고요. influence가 영향이란 뜻일 때는 effect가 같은 말이야 했었습니다. 스펠링 E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아까 various하고 different 얘기했는데 뭐 diverse도 있습니다. different, diverse 전부 다 다양한 여러 종류의. 그다음에 various의 명사형 기억나십니까? 잠시만요. 이게 왜 이래? 허허, 이 지멋대로 얘가. 올라가지 마라. 아이, 참네, 이거. 윈도우 11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헤이. various의 명사형 variety였습니다. 다양성. 그럼 diverse의 명사형도 할까요? diverse의 명사형은 diversity. diversity. 그래서 various, diverse, variety, diversity. 그럼 different의 명사형은 뭡니까? 얘 명사형은 difference죠. difference 차이점. 그 다음에 complex, simple, complicated, easy, simple, likely 뭐뭐 할것 같은 unlikely. 그러니까 뭐 아까 나왔던 뭐뭐 할것 같다 할 때는 be likely to 동사였죠. 근데 뭐뭐 안할것 같다 할 때는 be unlikely to 두겠죠. 그다음에 unlock, lock 얘기했고 include, exclude겠네. include, exclude. 그다음에 meaningful, meaningless. upload, download. 어려운 거 없고. 그다음에 이제 명사 뒤에 ful이 붙어서 형용사 되는 경우 얘기네요. 그래서 awful. 자, awe는 원래 좋은 뜻이야. 경외심. 감탄하는 마음 얘기해요. 근데 awful 하면 이 뜻하고 관계없이 끔찍한, 지독한이 되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awful 조심하시고요. e 없어지는 것도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help, helpful 뭐 도움이 되는 power, powerful 강력한 color, colorful peace, peaceful use, useful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helpful을 반대말은 helpless죠.
그냥 파워풀의 반대말도 파워리스가 되고요. 파워리스. 그다음에 얘도 컬러리스가 되고요. 컬러리스. 그다음에 피스리스는 없고요. 얘는 유즈리스가 되죠.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영풀이 analyze. analyze의 같은 말이 examine. 검사하다. 뭐 같은 또 테스트도 같은 말이고 테스트, examine, analyze something carefully. carefully하게 주의 깊게 뭔가를 examine 하는 게 analyze고요. 명사형은 뭐였습니까? 명사형 analysis였습니다. 그다음에 avoid, stay away from someone or something. stay away from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니까 the process, 과정이죠, 과정. 과정. the process. 그건 누가 뭐 하는 by which people exchange. 사람들이 교환하는 과정이랍니다. exchange 교환하던데 이게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니까 어쨌든 요런 역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exchange 교환하던데 다짜 떼버리고 사람들이 교환하는 과정. 뭐를 교환하느냐? information or express. 아, information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or하고 express 사이에는 by which people이 생략됐네요.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과정. 뭐를 표현하냐? 그들의 생각이나 또는 감정을. thought나 feelings를 express 표현하다죠. 그래서 people이 exchange information 하는 과정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나 또는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을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많은 양의 정보죠. 모대어진, 저장되어진 in a computer system. 컴퓨터 시스템 속에 저장되어 있는 뭐 stored 또는 saved 해도 되겠죠. 뭐 그렇게 돼 있고요. develop 발전시키다도 되고 지금 여기 써놨네요.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전시키는 것도 develop, 발전하는 것도 develop. 여기는 요 뜻으로써 영영풀이 해놨네요. grow and change into something bigger. 그래서 자라거나 또는 뭔가 더큰 거라, 더 크거나 더 좋거나 또는 더 중요한 뭔가로 바뀌는 걸 성장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identify, 확인하다고요. 야, 너는 A구나, 너는 뭐 제임스구나, 너는 우리 편이구나, identify 하는 거. 너는 적이구나, identify 하는 거죠. So realize 깨닫는 겁니다. Who 이게 간접 의문문이고요. 누군가 또는 무엇인지를 someone인지, someone이 누구인지나 또는 어떤 물건이 무엇인지를 realize 알아차리는 거 identify. 그다음에 industry 산업이고요. The people of companies 사람이나 또는 회사입니다. Engaged in 하면 연관된 개입된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개입되냐? In a particular 특정한 종류의 어떤 상업적인 회사, 기업, commercial 하면 상업적인, enterprise 하면 기업이죠. 그래서 상업적 기업의 어떤 특정한 종류에 개입되어 있는 people이나 companies. The people or companies engaged in a particular kind of commercial enterprise.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있고요. method 방법이고요. 그래서 a way of doing something 그래서 뭔가를 하는 방법 way라는 말이 있네요. 그다음에 performance 수행 성과고요. 동사형은 뭐였습니까? perform이었죠. 수행하다. 그래서 the action or process of accomplishing a task or function. 오케이. 그래서 accomplishing 하면 accomplish로부터 왔고요. accomplish 하면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여기에 task 임무니까. 그래서 임무를 성취하거나 또는 어떤 기능, 그러니까 임무나 또는 어떤 기능
태스크나 펑션을 어컴플리싱 하는 어떤 과정이나 행동.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해내는 걸 얘기해요. 임무를 해내는 거. 어떤 기능을 수행해내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어컴플리싱 대신에 퍼포밍을 넣어도 되겠네요. 퍼포밍 어 태스크 or 펑션. 프로세스라는 단어 또 나왔죠. 과정. 그다음에 predict는 비슷한 말이 forecast였고요. 그래서 say 말하는 거죠. That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뭔가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 predict, forecast, rent. 자, 이제 rent하고 이제 아까 borrow하고 비슷하다 했는데 사실은 조금 다른 점은 뭐냐? 이거는 이제 무상으로 보통 렌트는 돈을 주고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바로우드 카 그러고 렌트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렌트에서 넘는 지금 렌트고요. To pay 돈 줍니다. Someone 누구한테 for the use of something 뭔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주는 거. 그다음에 spread 확산 전파. 그래서 the growth or development 성장이나 또는 발전.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더 심해지는 걸 development라고 해요. of something 뭔가의 뭔가가 뭐 growth 뭐 쑥쑥 자라고 development 점점점 심해지고 뭐 발전하거나 so that 나왔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기 위하여 뒤에 주어 동사 it affects 그것이 뭐 하기 위해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아까 influence하고 같은 말이었죠. 그것이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a larger area 더 넓은 장소나 또는 a great number of people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나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뭔가가 something이 growth하고 development 하는 걸 확산 전파 recommend 추천하다고요? suggest something to someone 뭔가를 누군가에게 suggest 뭐하다 제안하다죠. 그래서 something이 좋다고 누군가에게 to someone에게 suggest 하는 걸 recommend. purchase 동사도 된다 했습니다. 구매하다 명사로서 구매 명사로서의 풀이 the action of buying something 뭔가를 구입하는 행동. 그러니까 구입하는 행동이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도 있답니다. a thing 물건 that has been bought 못되어진 구입되어진 물건.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에다가 풀어놨죠. 그 다음에 앞에 구매는 여기 앞에다가 the action of buying something. influence, affect하고 같았고요. 그래서 to change or affect something. 그래서 뭔가를 바꾸거나 또는 영향을 주는 거. 뭔가에 something을 change 하거나 something에게 affect를 미치는 행위가 influence. 그 다음에 symptom, something that shows you may have a particular illness. particular 특정한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네가 어떤 특정한 illness 질병이죠. 비슷한 말은 disease. 여기 illness보다 disease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떤 질병, 특정한 질병을 네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뭔가가 증상, symptom이죠, symptom.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했는 거가 있었죠. 이거 말고. 자, 그래서, 아이고, 이거 좀 돌려야 되겠네. 자. 뭐부터 할까? 자, 뭐 설명할지 알겠죠?
자, 이때 used는 앞에 비동사 있는 걸로 딱 봐서 형용사고. 그러면 used가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 있다? 자, 이 문장의 해석은 요렇게 되는 거죠. I'm used. 뭐 하는 것에게 피자 만드는 것에게 조심해야 될게 바로 이 부분이죠. I'm used to making. 그래서 be used to가 뭐뭐에게 익숙해지다라는 수고로서 사용됐을 때이 to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놓고 싶으면 동명사 형태로 꼭 와야 된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to가 아닌 전치사의 to다. 그런데 this flower is used. 분명히 선생님 이 to 뒤에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이상한 뜻이 돼 버리죠. 이 flower 하면 밀가루인 거 알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 밀가루가 익숙해져 있다. 누구에게? 피자 만드는 것에게. 밀가루가 뭐 익숙해져 있습니까? 사람도 아닌데. 얘는 이렇게 써야만 한다 했고요. 얘 뜻은 수동태죠, 수동태. 그래서 this flower is used. 얘 뜻은 이 밀가루가 사용됩니다. To make pizza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그래서 얘는 이거 할수 있는 This flower is used 사용됩니다. In order to make pizza, 피자 만들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뭡니까? I used to meet her. 조동사 used to죠 이번에. 조동사 used to. 조동사니까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 오는 거.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들의 형태가 중요하네요. 얘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사용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조동사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이 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I used to meet her. 얘 뜻은 뭐였습니까? 얘기했고 이 녀석이 동작 동사 다른 말로 하면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인 경우에 뭐로 바꿔 써도 된다. 엄마야? 뭐 이래? 인서트가 눌러져 있구나. 이때 뭐 우드가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근데 우드를 쓸 조건은 뒤에 진행형이 가능한 I am meeting her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했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 중요합니다. 맨날 시험 문제 나와 이거. 중3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어휘 파트. 어휘 파트고요. 다음 대화 파트 이제 시작되니까 클래스 카드에 있는 대화 파트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